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전국의 산과 들, 구석구석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 양서리도 예외는 아니다. 제일 먼저 도롱뇽이 잠에서 깼다. 도롱뇽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살이 완만한 개울을 찾는 일. 짝을 만나 알을 낳기 위해서다. 어미는 알을 낳은 후 알이 떠내려가지 않게 낙엽과 돌멩이에 고정시켜 놓는다. 안전한 젤리층 속에서 도롱뇽의 알이 서서히 부화하기 시작한다.